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벤키스의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저랑 또. 저 피해 다니신 건 아니시죠? 네? 저랑. 아유, 뭐 눈치는 또 워낙 빠르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코스피, 코스닥 다 빠졌죠? 네, 오늘 꽤 크게 하락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커졌어요. 네.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어제도 2.4%, 네. 오늘은 2.8%, 이틀 동안 5%가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약간 좀 공포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지수부터 또 이렇게 눈물이 참. 네. 근데 네. 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네? 지금까지 수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 났습니다. 저는 나지 않았소. 아하.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네. 아마 이제 뭐 계속 이제 이 방송 보시고 투자하셨으면 좀 많이 수익이 나신 분들이 조금 아, 하긴 그런 분들도 네, 네. 많이 계시죠.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고점에서 사신 분도 적지 않다는 거. 예. 네. 그런 분들이 좀 아쉽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코스피는 56포인트 하락했고요. 2.38%. 그러니까 오늘 시작은 거의 보합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2388포인트에 시작을 해서 네. 보합에 시작해서 그냥 뭐 반등 다운 반등 하나도 없이 그냥 쭉 밀렸습니다. 이게 약간 좀 기분 나쁘거든요. 아, 반등 없이 저항 없이. 네. 그렇죠. 보통 개인이 오늘 꽤 많이 주식을 샀는데 오늘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끌어올릴 법도 한데 이게 제가 작년에 처음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사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 초부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개인이 이제 매수의 주체가 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원했던 주식 막 사면서 네. 시장 반등의 실마리를 제공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밀렸습니다. 지수 하락과 함께. 그러니까 시작부터 계속 밀린 거죠, 그냥. 네, 네. 반등이 없었고 오늘 상승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은 79종목. 네. 하락한 종목이 800종목. 훨씬 뭐 압도적이었고요. 네, 다 떨어졌네, 거의. 네. 네. 코스닥도 뭐 비슷합니다. 코스닥은 오늘 플러스로 출발했거든요. 네. 867포인트. 0.7% 0.7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강보합으로 출발을 해서 그냥 주르륵 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24포인트가 하락한 842포인트. 2.8%가 하락했고요. 180종목이 상승했고 1134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팔아제낀 겁니까? 일단 매도는 기관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아...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140억 정도 팔았고요. 네? 기관이 7600억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이 오늘 1조 가까이 샀는데요. 9913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니, 개인이 1조 가까이 샀는데 네네. 기관이 7천억 팔았고요. 코스피에서 7,690억 팔고 네네. 코스닥에서도 코스닥에서는 네, 1,600억. 아, 기관이 판 거 개인이 다 샀네. 그렇죠. 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또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최근에 뭐 종종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들 가끔 보여주거든요. 근데 뭐 기관은 계속 연일 9월 11일부터 거의 뭐 2천억대 계속 네?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기관은 돈이 없고요. 아, 기관이 돈이 없어요? 네, 펀드가 계속 이제 환매가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투자를 네네네네네. 안 하고 펀드에서 투자를 안 하고 대부분 직접 투자를 하다 보니까 펀드 환매 압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뭐 투신 쪽, 사모 펀드 이런 쪽에서 돈이 계속 판매가 나오다 보니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운용을 못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못 믿고 팔겠습니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 일단은 이런 거에도 다 이제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유행? 네. 네. 2011년도에는 네? 랩이라고 해서 자문형 랩이라고 해서 뭐 차화정하고 뭐 지금 뭐, 뭐 그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1임형 투자 자문이라고 해서 그때 뭐 K1, 브레인 이런 자문회사들이 뭐 날라다녔거든요. 네. 이제 뭐 그쪽. 근데 좀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도 초반, 2003년 4년에는 미래세 펀드들이 펀드 네, 엄청 유행을 했었고. 네. 근데 이제는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이 뭐 스마트해졌다라고 할까요? 네. 직접 투자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7원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꽤나 많이 이제 떨어졌었거든요. 7원 상승하면서 1165원에 네. 네,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코로나, 그다음에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영향,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았어요. 아침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계약한 것도 있었고 신풍제약 그 자사주 매각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오늘 네. 가장 컸었던 것은 이제 어제 하락에 빌미를 줬던 거는 유럽의 코로나 확산. 유럽 증시가 어제 3, 4%씩 급락했거든요. 유럽만 빠지면 되지 우리는 왜 빠져? 뭐 죄송합니다. 그렇게, 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어제 그러면서 네. 미국 증시도 다우가 경기 민감주,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 이런 쪽 위주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 뭐 유가도 급락을 했고 네. 그런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우리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니콜라 이슈가 있었죠. 니콜라 네, CEO가 사임하면서 우리 네. 시장에서도 뭐 자동차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네. A 플러스 이제 수소 관련된 업체들, 네. 뭐 수소 관련 테마 이런 이런 업종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그린 뉴딜이다. 네. 뭐 그러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최근 니콜라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최근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뭐 회사는 뭐 주가 올랐다고 막 2천 몇백 억씩 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SP 제약. 아, 주주들을 생각 안 하고 말이죠. 아, 일단 그것도 오늘 뭐 뉴스였고요. 그쪽에서는 변동성이 엄청나더라고요. 뭐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가 네. 뭐 마이너스 7%까지 올랐다가 뭐 아주 단타 하시는 트레이더들의 막 천국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시장을 보면 몇 가지 뭐 악재들이 있었다고 하면요. 뭐 이제 증권사들의 이제 신용 대출 이런 게 중단이 됐어요.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네네. 이런 쪽에서 신용 한도를 축소한다라는 것은 유동성에 조금 뭐 악재다. 여기다가 연말되면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이런 것 피하기 위해서 좀 먼저 판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이건 뭐 좀 말이 안 되는 게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개인이 1조 넘게 샀거든요. 네. 거긴 뭐 이유가 안 된다라고 보고 FOMC 이후에 한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9월 달에. 근데 네. FOMC에 약간 실망감을 보이면서 주가가 좀 하락한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 오늘 좀 걱정스러운 거는 채권 금리가 크게 하락을 안 했습니다. 장이 이렇게 빠지면 네. 이제 채권은 안전자산이니까 채권 가치가 좀 올라가줘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면 네. 뭐 중앙은행이나 정부나 나서서 뭔가 이제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기대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 기대를 하면 뭐 금리를 낮춘다거나 하면 채권 금리가 강세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오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조금 불길한 신호예요? 네? 불길한 신호인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이제 3월 달에 급락할 때만큼 네. 연준이 지금 뭐 아주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뭘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3월에 비해서는. 네, 네. 3월에는 진짜 뭐 하늘에 별까지 따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망하는 애들 채권도 다 사주고 주식도 다 사줄게. 그러다가 이번에 FOMC에서는 별 얘기 안 했거든요. 뭐 그런 거 보면 아, 이제 연준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서로 힘을 합쳐서 코로나를 극복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대선에 이기려면 이거 뭐 지원 이 뭐 부양책 이거 뭐 금액을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가져가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기대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지금 시장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하여튼 뭐 오늘 굉장히 쉽지 않은 하루인데 오늘 몇 가지 이슈들 좀 짚어주셔야죠. 오늘 유럽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뭐 영국은 조금 플러스로 출발을 하던데 유로스탁스는 지금 한 15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고 영국 지수 뭐 조금 이제 어제 독일이 막 4%씩 하락했는데 조금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유럽에 코로나가 지금 다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프랑스는 1일 확진자가 1만 명 이상 나오고 있고요. 스페인은 이제 주말은 집계 안 하고 주말 동안 이제 월요일 날 주말 동안 집계한 거 월요일 발표하는데 스페인은 네. 월요일 발표했는데 3만 명이 늘어났다고 해요. 하루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프랑스
뭐 파리에서 유입한 사람 무조건 코로나 검사 받아라.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북부는 이제 이동 제한. 네.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도미노 현상. 네. 유럽에서 뭐 유럽 증시가 급락하고 미국이 급락하고 지금 오늘 아시아에서 한국 증시가 또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중국도 하락을 했지만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유럽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해줘야 아 그래도 좀 괜찮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나온 보고서 중에는 재밌는 게 있어서 어떤 보고서입니까? 아 우리 그 정프로님은 언택트로 잘 사실 자신이 있으세요? 언택트로? 언택트로 사람 안 만나고 사람 안 만나고 회식도 안 하고 약속도 안 하고 같이 운동도 안 하고. 저는 이제 거의 친구가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렵진 않은데 그런 어려움은 없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못 만나고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아, 그럴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한 거리두기 2.5단계 한 2주 정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회식도 못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갑갑했었고 여행에 대한 욕구도 엄청 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요새 뭐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여행 사진을 막 올려요. 1년 전 사진. 그러니까. 3년 전 사진. 그러니까요. 엄청 올려요. 너무 가고 싶다고. 네. 만약에 그럼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은 언택트 언택트 하지만 실제로 백신이 개발되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연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고 있거든요.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트윈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트윈데믹.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쌍둥이 이제 2차 확산 이런 걸 그런 단어를 요새 쓰더라고요. 근데 2차 확산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많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컨택과 관련된 종목들을 또 흔들릴 것이다. 여행이라든지 항공.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또 이제 심리적으로 안 좋으니까 또 주식이 하락할 것이다. 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기회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를 쉽사리 다시 봉쇄하기는 어려울 거고 여기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지면 얼마나 더 안 좋아지겠어요? 지금 뭐 여행이 재개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포트폴리오 백신 개발 일정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지거든요. 그래서 백신 개발 일정을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와 만들고 있는 게 연말에 임상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건 다 CEO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더나, 미국의 모더나.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건 11월 정도에 백신 효능 존재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 백신 효능 존재 여부를 네. 점검할 그러니까 수 있을 것이다. 백신이 효과가 얼마 있느냐를 11월 정도에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바이오엔텍과 푸신제약 그리고 화이자는 10월 말 정도면 백신의 효능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임상이 성공하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컨택주들의 투자 기회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지금 약간 이제 주도주가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에서 뭔가 좀 바뀌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길게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겠지만 이게 시장이 계속 변하거든요. 네. 뭐 실적이나 뭐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변하기 때문에 요새 그런 움직임들을 이야기하는 보고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럼 뭐 한 10월, 11월 요쯤에 이제 막 효능 나오고 뭐 이런다는 뉴스가 나올 때쯤에는 다시 컨택 관련된 예를 들면 눌려있던 여행주라든지 그렇죠. 카지노 네. 뭐 이런 항공. 관련된 업종들이 막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뭐 사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또 잘 안 바뀌잖아요. 네. 비행기 다 타고 놀러 가야 되고. 아, 그럼요. 사람 만나서 회식해야 되고. 예. 네, 그러니까 뭐 그 네. 비행기 떴다가 그냥 그 자리 다시 내리는 상품도 나왔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보면서 투자 이건 뭐 아주 장기적인 건 아니지만 한 몇 달 내에 있을 만한 변화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역발상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도 소식이 좀 있죠. 네.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새벽 5시 30분. 네. 일단은 거기서는 뭐 사실 별 얘기가 안 나올 거고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올 얘기는 다 나왔죠.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선공개한 게 있는데 아마 그 정도로 끝날 것이다.
뭐 LG화학, 파나소닉, CATL 이쪽으로부터 2차 전지 구매 계속 확대할 것이다. 2022년까지 계속 물량 늘릴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고 테슬라가 개입하지 않으면 2년 후부터는 2차 전지 공급 부족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직접 관여를 하겠다. 네. 여기다가 이제 테슬라가 2차 전지 기술 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배터리데이에는 막 이제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 만들어서 네. 지네들이 지네 거 만들어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걸 또 뭐 좀 달리 해석을 해보면 네. 자기네들이 기술만 개발하고 생산은 다른 쪽에 맡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테슬라가 지금 뭐 그렇게 재무 상태가 좋은 쪽도 아니고 좋은 네. 상황도 아니고 배터리 공장 짓는데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지고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애플이 하듯이 애플은 디자인만 하지 않습니까? 네. 디자인 바이 캘리포니아라고 적혀있나요? 뭐 중국에서 만드는데 네, 네, 네. 테슬라도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안타깝게도 테슬라는 이 트윗이 공개된 이후에 주가는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시장에서.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전지 업체에는 이게 호재죠. 아, 전지 업체라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렇죠. 네. 2차 전지 업체에는 뭐 사실 엄청난 혁신이 나오면 지금 선두권에 있는 뭐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에는 악재인데 네.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주가가 아주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는 뭐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니콜라 사임 CEO 사임으로 우리나라 수소 테마도 좀 힘을 많이 빼앗긴 겁니까? 오늘 주가 상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주가 상으로 보면 이제 수소 테마도 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아니, 니콜라 이거 만약에 안 돼도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수소 차 만드는 아주 양산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렇죠. 또 수소 경제 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왜 니콜라한테 영향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 영향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일단 팔고 보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네. 6만 원에서 18만 원 갔습니다. 뭐 3배 올랐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좀 먹고 나와도 돼. 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타 2피죠. 수소 쪽에서 니콜라 제꼈고 네. GM도 미국에서 어제 GM도 4.8% 급락했거든요. 네. 걔들도 11조 원 이제 지분 태웠는데 네. 만약에 사기다 그러면 걔들도 충격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 1타 2피인데 오늘은 조금 주가가 조정받았고요. 뭐 아직 한국형 뉴딜 사업 이거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시작해서 하면 수소 관련된 테마 뭐 이런 쪽들은 계속 좀 수혜를 받을 거고 이게 친환경이 시대의 흐름에 이게 불가피한 흐름이에요. 그렇죠. 이게 정해진 답으로 가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사실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민주당이 미국의 민주당이 대선에 승기를 잡는다. 네. 이렇게 되면 친환경 정책 훨씬 더 가속이 붙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늘은 워낙 이제 주가가 이제 심리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다 지금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정프로 뭐 산 거 아니냐, 뭐 테슬라 샀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아, 그 정도로 제가 현명한 투자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오르는 친구들을 제 계좌에 넣어두지를 못했습니다. 예, 계속 언제 살까 고민만 하다가 못 샀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재영 차장님 지금 이제 우리 추석 때까지가 뭐 한 열흘 정도 남았나요? 네. 뭐 그 정도 아마 남은 것 같은데 열흘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장을 좀 맞이하면 좋을지 우리 마인드 컨트롤 차원에서 그래도 현업에 계시니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쉰다는 생각으로 하시죠. 저희가 이제 제가 영업점에 있을 때는 항상 그랬어요. 이제 네. 연휴 앞두고는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연휴 앞두고 우리 추석 때 막 FOMC 있고 막 금리 결정이고 그런 데가 많아서 쉬는 날은 리스크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장 막 급락하거나 그럴 때 대응을 못하니까. 네. 지금 시장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저점 대비해서. 네. 많이 오르기는 했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2450 가면 내가 50포인트 여기서 놓치는 건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쉬면서 추석도 즐기고 뭐 연휴 때 가족들이랑 즐길 수가 있겠어요, 지금. 주식 갖고 있으면 더 못 즐깁니다. 일단 네. 일단 만약에 물렸더라도 네. 팔고 보세요. 일단 팔고 보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언제 팔아요? 일단 해보라니까. 물렸어도 일단 다 팔지 못하겠으면 20% 30%라도 팔아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게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죠. 뭐든지 이게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 싸움입니다. 멘탈에서 지고 들어가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처럼 흔들릴 때는 조금 한 발 좀 떨어져 있어라. 떨어져서 볼 수 있게 현금도 좀 마련해 놓고 뭐 내가 뭐 주식을 100% 가지고 있으면 현금 좀 마련해 놓고 네. 주식이 빵이어서 조금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 하락을 이용해서 조금 뭐 더 떨어질 것 같더라도 좀 담아두시고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주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으시는 게 연휴를 앞두고는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여유가 생기면 또 이제 주변도 이제 다른 것들도 더 넓게 보여요. 내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만 갖고 있으면 그쪽에만 계속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경기 민감주가 암만 올라와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여유가 되시면 뱅키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네네.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네.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참 그 제 마음엔 와닿지 않는 얘기들만 해주고 가시는군요. 네. 아, 여튼 그렇게 조금 떨어져서 여유 있게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라. 멘탈 싸움이다. 그 말씀은 제가 잘 챙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우리 박정희 차장님 가시고 나서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환율이라든지 뭐 금리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 이야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꼭 들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 잠시 후에 들을 거고요. 우리 박지영 차장님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땡키스 이 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